그러니까 이 세정연실에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 세무조사가 당사자가 들어가가지고 세무조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료주고 자료주고 이러는데 어떤 경우는 그래요. 사무장이 들어와가지고 하니까도 자격 빌려가지고 그 세무사인 것처럼 행위를 그동안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내가 당신 뭐 자격증 없애버 그 아니 저 세무사 자격증 없애버릴 할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법인에서 세무법인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하로 해가지고 자료 빨리빨리 협조하고 당신이 그 잘못한 거 말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은 납세자는 납세자 대리하러 갔다가 그냥 올가미에 얽혀가지고 아 솔직히 이거 우리가 내가 이게 조금 비용 부풀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사건이 그래요.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서세가 고지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세무조사 단계에서도 제대로 된 조세 전문가를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 그 사람이 세무사다. 그러면 엊그제도 저한테 왔던 분한테도 말씀하시면은 세무사한테 갔는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법리가 통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거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수 있지만은 사실관계가 특정을 전제로 해서 법리는 하나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한번 여쭤봐라.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자꾸 하는데 실질의 개념이 뭐냐고 한번 여쭤봐라. 예? 그거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법리적으로 훈련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법원에서 그리고 또 10억을 납세 그 세무공무원은 10억 원을 과세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 이게 한 90억 정도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10억을 과세하려고 했는데 90억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 80억이나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는 과세는 10억으로 과세를 했지만은 본인이 납세자는 들을 때오 80억, 90억 나오는데 90억. 그러면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아이, 내가 세무 공무 잘하니까 가서, 어? 내가 이거 딱 막을 테니까 현금 얼마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전달도 안 돼요. 중간에서 통쳐가지고 자기가 그 납세자를 속여먹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니까. 실제 제가 그 담당 공무원한테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밥 먹어본 적도 없는데 납세자한테 마지막에 세무조사 결과를 말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자리에서 그런 말 납세자한테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참 진짜 코를 베어간다 이거예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세무조사하면서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구하고 밥 먹었다 하면, 아, 내가 과장하고 법무과장한테 쳐쳐놨어, 쳐쳐놨어. 이런 식으로 떠벌리고 다닐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대로 한게 아니다. 그러니까 쇼맨십으로 하는 경우가 의외로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제가,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보라 하면은, 말씀하겠는데, 이거는 공적인 거니까 제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지가 나왔으면요. 실제로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100%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세무사가 100% 된다고, 회계사가 100%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거를 49% 가능하도 49%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100%로 말했는지 나는 속으로, 와, 참, 대놓고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근데 100%는 말을 하면은 납세자는 또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희망을 주니까 그래도 살것들에요. 근데 왜 변호사님은 자꾸 그렇게 불안하게 말을 하십니까? 아니 나는 내가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된다는 보장이 설령 100% 부실과세여도요. 100%이 부실과세여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과세 그 풀어내는 거는 부실과세를 판정받기는요.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앞에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해주는 인용률이요. 아주 미미해요. 그러니까, 조세심판을 가더라도 보통 1년에서 1년 반 걸리는 거는 금방입니다.
국세청 심사과나 가야 뭐 6개월 안에 빨리빨리 해주지. 그것도 기각 위주로 이렇게 가니까 인용률이 높지가 않아요. 부실 가서 취소해라. 아니, 서로가 같은 편인데 얼마나 해주겠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조세심판, 그 기각이 되면 행정심판에도 기각되면 소송을 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불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건이 내가 불복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이건 나한테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아 부실 과세관측 잘못했구만. 아주 이게 엉터리로 과세했구만. 이거 부실과세 100% 부실과세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나에서 나한테 얼마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 그런 말을 누가 못해요.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말을 한다. 이거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브로커들이 하는 행위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국세청 내부에서 이 세무 공무원하고 그 과세 근거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해줘야 된다. 뭐 기각을 해야 된다. 이것 가지고 맨날 부딪혔던 사람이고 밖에 나와서 또 세무 공무원 상대하고 법원 상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과 밖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15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실, 100% 부실과세도 이거를 부실과세로 판정받기가 그렇게 힘들더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100%를 말을 합니까? 아무리 100%로 하더라도요, 법원의 판사라든지, 세무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쩐다고 해보면 끝난다니까요. 재량이에요, 재량. 그분들이 어떤 기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량.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자유재판 심정주의라니까요. 그래도 사법부는 사법부 뭐라 판단이라도 하지만은 행정심판 단계는 내가 믿기 힘들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용을. 용을 쓰지 않으면은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새액 같은 거 보지도 않았고 사람 성명도 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보지도 않고 법률만 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5년 만에 나왔을 때는 한 49.5%를 인용을 해줬다 이거예요. 액수 그런 거 상관없고 법률만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으려고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세수에 결선 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국세청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세청이 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오히려 칼럼에서 누가 이렇게 칭찬하는 게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복 같은 거를 하려면요. 일단 점을 잘 봐야 돼요. 이거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납세자 억울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산세 이런 부분 억울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부분하고 억울하지 않은 부분을 갈라줘가지고 이거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불복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 전체는 억울하지 않으니까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는 불복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무작정 억울하니까 가봅시다 라고 하는 거는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가면서 부딪히면서 하나씩 배우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느 몇천억짜리 사건을 하면서 어느 그 재벌기업의 회장 그 부사장 씨를 6개월 동안을 제가 거기서 서면 써주고 이렇게 일을 해줬어요. 제가 제 사무실을 비우면서 그렇게 해서 가는데 어떤 서면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서면을 봤는데 내가 그 많이 본 서면이에요. 어떤 로펌에서 저희가 법무과장 시절에 저희들 국세청을 상대로 해서 냈던 서면인데 그 서면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소송에서 져가지고 본인들이 소취한 서면인데도 그걸 거기에다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딱 그럴싸하게 썼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거를 본문은 서면 본문은 딱 알죠. 이거 100개 썼구나. 그리고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실제 서면 가지고 사람을 납세자는 모르니까 얼마든지 잘 그럴싸하게 쓰면은 납세자는 그 회장은 연필 들고 막 이렇게 일일이 공부를 해요. 회장님 그거 보신 분 아십니까?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부분은 납세자가 알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요. 그런 심리적인 것도 많고 실무에서 은연중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행 같은 거, 이런 거 비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영역에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그런 영역도 존재하고, 뒤에서 용서야만이 되는 영역도 존재하고, 거품을 불려가지고, 거품을요 이만큼 불려가지고 이만큼 실제로는 과세는 이것 되는데 이 정도 부풀려가지고 이건 내가 했다고, 예? 부실과세 만들었다고 내가 판정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피 내놔라, 성공보수 내라, 이렇게 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